안녕하세요. 피그드론입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귀를 완성을 했는데요. 이 귀에 이어서 얼굴 형태를 대략적으로 잡아주고, 전반적인 형태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명암을 들어갈 건데, 얼굴을 먼저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얼굴 들어가지 않고, 머리. 우리가 눈, 코, 입, 귀까지 다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눈, 코, 입, 귀에 이어서 머리 부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략적인 얼굴 형태를 잡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재료는 이 배우의 머리가 흑발, 완전 흑발이 아니기 때문에 금발도 아니고 흑발도 아니기 때문에 우선 이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삐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샤프도 준비했습니다. 근데 우선은 연필로 명암을 넣어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유삐 흑연 연필을 예전에 준비를 했었는데 이 흑연 연필로 여기가 보세요. 여기는 나무이지만 여기는 전체가 다 흑연이기 때문에 약간 크레파스처럼 이 면적이 넓어서 한 번에 칠해줄 수 있는 그 단위 면적이 넓어서 좀더 빠르게 명암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표현할 때 머리 명암 덩어리 넣을 때는 이걸 가끔 사용을 하는데 이따가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우개도 준비를 했고요. 지우개. 또 찰필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짜잔 이거 새로 구비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진짜 사고 싶었는데 못 샀던 그런 거예요. 이게 지우개인데 샤프처럼 이렇게 지우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우개가 조금 약간 단단해요. 단단하고 이게 모서리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머리카락의 하이라이트 같은 거 지울 때 쓰려고 샀습니다. 이게 이름이 톰보 모노 제로. 예, 지우개예요. 근데 요런 지우개를 날카롭게 잘라가지고 사용해도 되는데 잘라서 사용하면 금방 닳고 금방 닳고 그래서 이번에는 요거를 한번 구비를 해봤습니다. 이따 하이라이트 할때 이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귀를 기준으로 완성을 했기 때문에 이 귀에 비례를 해서 얼굴 형태를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평을 했을 때이 쌍꺼풀 아래 라인이시죠? 쌍꺼풀 아래 라인. 직선을 이용해서 이 머리의 형태를 도형으로 파악을 할게요. 그러니까 동그랗게 오르지 않고 직선을 이용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있죠? 이 가르마 갈라지는 부분을 기준으로 처음부터 완벽하게 잡을 순 없습니다. 어느 정도 어느 정도 형태를 직선을 이용해서 크게 도형을 만들어 나갑니다. 여기도 이 귀를 기준으로 수평을 하면 이 코끝과 만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코가 올 것이고 이 코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대부분의 얼굴이 여기 코에서 턱까지 여기서 이 눈썹 끝부분, 이마 거의 하나, 둘, 셋. 세 등분,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등분으로 거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이 눈썹 이 끝부분이 귀보다 약간 올라가 있죠? 네, 이 정도.
이 눈썹의 길기도 체크를 해서, 네, 이 정도 턱이 오고, 이 턱과 목에 만나는 부분이 이 눈썹 끝에서부터 좀 이쪽 부분. 그리고 여기서 목에서도 이 꺾이는 부분, 이 부분을 수직선을 이용해서 네, 이 정도 해서 목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이렇게 오게 되고. 이 부분, 이 얼굴과 코와 만나는 부분, 거기가 귀 끝부분, 귀 끝부분하고 연결, 수평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크게 봐서 여기서부터 이 턱의 끝부분이 어느 부분에 오는지, 이렇게 이것도 긴 직선으로 여기에 울퉁불퉁한 부분 지금 다 표현을 안 해주셔도 돼요. 이거를 직선으로 볼게요. 우선은 직선으로 보시고 그리고 눈의 기울기 한번 볼게요. 눈의 기울기. 이 눈의 끝점과 이 눈의 끝점이 어디에 오는지를 보면 귀를 먼저 완성했기 때문에 이 앞쪽에 귀이 부분과 수평으로 만나고 라이나 이눈 끝부분은 이 정도의 기울기로 온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크게 보시면 이눈 앞부분과 뒷부분을 연결 기울기를 연결해 보면 이렇게 이 부분 이 정도의 기울기로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울기가 같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코의 위치, 수평으로 했을 때, 이 부분과 같죠? 네, 이 부분, 이쪽 부분과, 이 부분이 귀 끝과 네, 어느 정도 수평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여기도 크게 잡아갑니다. 여기도 곡선이 아닌 직선으로 도형으로 대략적으로 만들어주죠. 지금 여기가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좀 지워주겠습니다.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의 길이가 같아요.
이코 부분 여기에 높이도 귀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눈의 귀의 넓이만큼 구레나룻 부분이 좀 나와 있죠. 지금 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예. 그 귀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동그랗게 내려오죠. 이마선이 이런 식으로 이눈 끝에서 올라갔을 때 이마선이 여기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크게 볼게요. 직선으로. 이 안에 굴곡 지금 보지 않습니다. 자, 이 코의 기울기도 한번 볼게요. 이 기울기인데, 보세요. 이 기울기인데, 눈썹 이 정도에서 만나요. 이 정도 끝에. 그거를, 눈썹 이 정도 있죠? 네,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되면 이코 끝점, 이 코에서 제일 높은 부분, 귀보다 조금 위에요. 귀 끝부분보다 조금 이 정도, 네. 이 정도에서 오면 여기가 코끝이 됩니다. 코끝을 네. 처음부터 모양 만들어주지 마시고요. 크게 도형으로 볼게요. 도형으로. 그리고 이 코끝 부분도 직선으로 올리면 이 눈끝 부분과 만나게 됩니다. 네, 이 정도. 이 정도에서 이렇게. 도형으로 살며시 조금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인중이 내려오겠죠? 이입 끝에 끝점을 다시 한번 확인. 처음부터 완벽하게 됐었기 때문에 계속 확인을 들어갑니다. 확인하면서 이렇게 나오고 이목 뒷부분. 자, 이 끝에 옷, 카라 부분이 귀에서 이 정도 된 부분에서 내려오네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이 끝점을 한번 재볼게요. 이 끝점은 귀 끝보다 조금 앞쪽이고, 그리고, 예, 아랫 입술. 여기서 만나네요. 그리고 이옷 카라 부분은 이 밑에 부분은 조금 뒤로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머리가 잔머리가 이렇게 내려오고 예, 여기서부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머리가 내려오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여기서 이 뒷부분 살짝 말려서 옷깃 안으로 머리가 들어가 있죠? 이런 것도 자, 이렇게 해서 머리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 귀 뒤로 넘어간 머리 뒤로 머리가 뒤로 넘어간 머리도 턱선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 길이도 한번 재볼게요. 이 정도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우리에게는 이 연필 자가 있기 때문에 수직, 수평, 기울기 잘 이용하시면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수직, 수평, 수직, 수평, 그 다음에 길이,
간격, 기울기. 자, 이 정도 됐고요. 그리고 이 눈. 아, 지금 막눈 묘사를 하고 싶어요. 눈 묘사를 하고 싶은데. 간단하게만 할게요. 간단하게만.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어차피 오늘은 얼굴 형태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자, 눈의 높이 다시 한번 재보겠습니다. 기준으로 해서 약간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죠? 요 부분의 기울기 살짝 내려가 있어요, 여기도. 네, 이 정도. 그리고 이눈 아랫부분 좀더 정확하게 눈도 처음부터 정확하게 그리지 않고 직선으로 만들어줍니다. 삼각근 라인 이 정도일 거고, 이 눈. 눈동자도 흰자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이 흰자 모양 보세요. 눈동자가 어디 있는지를 보시는 것도 중요한데, 이 흰자의 모양을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 안에 있는 눈동자와 흰자의 모양을 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눈의 높이 수평선을 이용해서 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귀에 맞춰보겠습니다. 이 부분 오고 윗입술이 올라 이 뒤에 부분 볼살보다 윗입술이 안쪽에 들어가 있죠? 예, 안쪽에 들어가 있고 이 볼살 그리고 인중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 됩니다. 그러면 지우개로 좀 깔끔하게 이 라인을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밖에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이 안쪽 부분은 저는 그냥 둘게요. 왜냐하면 지금 머리 형태를 머리에 명암을 들어가고 나서 얼굴도 어차피 그 나중에 명암에 들어가게 될 거기 때문에 이 선은 거기에 같이 묻혀서 들어갈 거고요.